안녕하세요. 여행하는 상자입니다. 여러분 혹시 주식하시나요? 우리가 뭔가를 컨트롤하려고 하면 추상적인 것보다는 실체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면 주식에서 유일하게 실체가 있고 실제 하는 건 뭐죠? 인출해서 손으로 만지는 돈뿐입니다. 이제는 증권도 실물 없이 전자잖아요. 그러면 주식을 할때 여러분은 실체를 향해서 돈 버는 방법을 찾으시나요? 세상에 그런 건 없죠. 실제 하는 돈이 오히려 더 추상적인 막연한 결과일 뿐이고 현실에서는 추상적 관념을 개념화해놓은 회계라든지 차트 분석을 공부하게 됩니다. 기상현상도 마찬가지예요. 기상현상 중에서 가장 실체 있어 보이는 건 대표적으로 강수, 비죠. 그렇다면 비가 오는 곳? 이 그림 자체로 의미가 있나요? 이렇게 부서진 강수의 경우에 이 작은 강수대가 조금만 옆으로 이동한다면 비가 온다고 했는데 안 오고, 안 온다고 했는데 오고, 특히나 산발적인 강수의 경우엔 단 몇백 미터만 움직여도 큰 틀에서 보면 맞은 거지만 모두가 틀렸다고 생각하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이렇게 실체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오히려 더 허구적인 결과에 불과하기 때문에 우리는 집을 짓는 법이 아닌 설계, 공법, 이런 개념을 배워야 됩니다. 복잡할수록 단순하게 대상을 추상화하고 구조화해야 전장을 나의 무대로 만들어서 이기는 전쟁을 하겠죠. 단순화하고 싶을 때는 대표 차트인 500으로 가겠습니다. 캄차카반도에서 일본 동쪽에 이르는 깊은 기압골이 앞길을 꾹 눌러서 좁혀버렸어요. 그렇다면 교통체증이 생기겠죠. 기압골이 하나, 둘, 세개 있는 건 알겠는데, 기압골 자동차들이 교통체증 속에 다 굳겨져서 구분이 안 됩니다. 그러면 시간을 좀 과거로 돌려보면서 출발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여름왕국에서 한 부대, 겨울왕국에서 두 개의 부대, 특히 겨울왕국 부대 중에 2번 기압골은 독립여단인 전리저기압이었죠. 이 녀석들은 기압골, 즉 공기산의 계곡이기 때문에 그 사이에는 기압능, 즉 공기산의 능선이 있어서 지상의 고기압을 발달시키게 됩니다. 지금 가장 이슈가 되는 12일 금요일 저녁 21시에 500장입니다. 기압능이 이렇게 있고요. 이 기압능의 전면에 지상 고기압은 이렇게 있죠. 우선 우리나라 동쪽에 MP 보이고요. MT 아니에요? 네, 아닙니다. 차가운 바다 위에 자리 잡은 MP예요. 그럼 MT 어디 갔어요? 더 동쪽 태평양에 있습니다. 사이에 정체전선이 길게 남북으로 늘어선 게 보이죠? 큰 기압계들의 경계가 이렇게 남북으로 강하게 있다는 건 상층 기압계가 남북으로 크게 요동친다는 거고, 그건 적도와 극 간의 열기환 폭이 크다는 거고, 이렇게 되면 이제 위험하고 이례적인 상황들 많이 생길 겁니다. 기압계 틈이 남북으로 서 있기 때문에 그대로 북쪽으로 치고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다음에 여기 CP 보이고요. 여기는 이런 식으로 중간선을 그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여기 CT 보이고요. 이제 고기압과 저기압의 회전 방향을 고려해서 공기의 이동을 한번 볼까요? 자, 이렇게 구조화 해놓고 보면 어떻게 비가 오는 건지 좀 보이죠? 약간 복잡해 보일 수도 있는데, 이렇게 여기 공기 모이고요. 이렇게, 이렇게 정체전선성이에요. 여기 저기압성 회전하면서 파고 들어가고, 후면에서 누르고, 전면 올라가고, MP 돕니다. 그러니까 강수대가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나라에 총 3번의 강수가 지나가는 거죠. 첫 번째 남쪽 나라에서 올라온 기압골이 남풍을 끌어올리면서 통과를 하는데 지상은 아직 고기압이 완전히 자리를 비켜주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상하간 체계적인 강수를 만들지는 못하고 다만 오후 쪽에 타이밍이 맞으면 일사로 인한 가열과 맞물려서 불안정한 강수, 즉 소나기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랄 산맥부터 꾸역꾸역 대장정을 한 전리저기압이 살아서 왔죠. 애초에 전리저기압이었기 때문에 전성기를 지났었던 거였고 지상에서 퇴색전선처럼 시작이 되어버립니다. 애초에 동쪽으로 버티고 있는 고기압이 MT가 아니고 MP이기 때문에 수증기 총량이 많지 않아서 총 강수량이 많기는 쉽지 않겠지만 대기 중층에 약하지만 차가운 공기를 동반하고 있어서 불안정하고 애초에 내일이 없는 돌아버린 전리저기압 출신이기 때문에 MP가 쉬이 물러나지 않고 버티면 때린 데만 계속 때릴 거예요. 혹시 우리나라 남동쪽으로 이 영역에 들어가게 되면 집중적인 비가 내리는 곳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두 번째 기압골까지 지나고 나면 후면에 약하게 찬 공기 남아있는 상태에서 이세 번째 기압골 전면에 남서풍을 타고 불안정한 대기에 의한 강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수증기 공급은 두 번째 기압골 때보다 더 적어요. 이세 번째 기압골의 전면에서 수증기를 받으려면 남쪽에서 수증기가 이렇게 들어와야 되는데 여기 CT가 있기 때문에 건조한 내륙에 있는 그나마 수증기도 다시 돌려서 서쪽으로 보내버렸기 때문에 저기압 전면으로 공급되는 수증기량은 현저히 적어요. 그래서 광범위한 지역에 강수량이 많기는 힘들겠지만 상층의 한기는 앞선 두 기압골보다 조금 더 강하기 때문에 불안정에 의한 현상들이 더 발생할 수 있습니다. 14일까지 이렇게 불안정한 현상들, 특히 지대가 높아서 기온이 낮기 때문에 지면 가열에 의해서 금방 불안정해질 수 있는 동쪽 지역들 위주로 일요일까지 불안정한 날씨 이어지고 나면 중국 내륙에 있던 고기압이 점차 동진해서 우리나라 남쪽에 자리를 잡으면서 무난한 날씨로 이어지겠습니다.
다만 15일 월요일에 남서쪽에서 공급되는 수증기와 우리나라 서쪽에서 남쪽으로 쓸고 내려가는 대기 중층의 온도골이 만나면서 다시 한번 서해상을 위주로 불안정에 의한 강수가 있겠습니다. 이번 모델이 좀더 안정화되고 다시 한번 살펴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오늘 설명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